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올 것이 왔습니다. 이 실제로 제가 매장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네. 저희가 이 제품 촬영을 위해서 데모로 받아놓은 아직 국내 출시 전이에요. 네. 데모로 받아놓은 이 페달이 이 고객님들이 오가면서 눈에 띄었나 봐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네, 물어봤습니다. 일단 1번 오리지널 페달이냐? 아니다. 리슈된 페달이다. 리슈가 됐다면 언제 재발매가 되느냐? 가격은 얼마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제가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마샬의 블루스 브레이커 네. 리슈 페달을 만나볼 텐데요. 1962년 블루스 네. 브레이커 앰프 사운드는 전설이 되었으며 부드러운 톤, 풍부한 따뜻함, 기타 연주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표현을 제공하는 완전한 캐릭터를 제공했습니다. 91년 출시된 오리지널 블루스 브레이커 페달은 이 모든 것을 가져와 스톤박스에 넣었습니다. 마샬은 2023년 이 페달을 리슈하였으며 시대를 초월한 톤과 스타일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복각하였습니다. 클래식 빈티지 앰프의 매력에 달콤함, 상쾌함, 날카로움이 더해져 멋진 솔로 톤을 전달하고 중요한 하모닉스를 완성한다 라고 하네요. 이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는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부스트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날로그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오리지널 블루스 브레이커 마크1 페달 사운드를 충실히 재현한 모델이고요. 영국이 브래틀리 공장에서 세심하게 디자인되고 수작업으로 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에서는 페달기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마샬의 블루스 브레이커 리슈 모델을 드디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을 보시면 익숙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저희가 리뷰 전에도 올 것이 왔다라고 해갖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저한테도 혜태 같은 존재예요. 그 뭐 오리지널을 본 적은 있죠. 네. 뭐 왜 본 적이 없겠습니까? 내 게 아니었을 뿐인 거지. 내 것이 아니었거나. 그리고 사실 국내에서는 매물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네. 쉽지는 네. 않죠. 근데 이제 마샬이 요즘 여러모로 맞아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깁슨도 마찬가지고 전혀 다른 브랜드지만 이 대장 원래 형이었던 이 브랜드들이 다시 이제 원래의 것을 이제 찾아가는 이 요즘 이 판이 너무 재밌어요. 이 블루스 브레이커가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도 검색해보시면 전 세계 정말 많은 리뷰어들이 맞아요. 미쳤다. 네. 완전 극찬을 합니다. 극찬을 하고 막 그리고 너무 반가워하고 행복해하는 리뷰어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전설로 만들었던 블루스 브레이커 사운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블루스 브레이커 편을 준비를 하면서 기존에 이제 새로 출시되는 이펙터들 말고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를 좀 했어요. 이 블루스 브레이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그게 마크1인지 마크2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델을 사용하는 선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선배가 저한테 뭐를 줬었냐면 마크2를 소형화시킨 BB2 블루스 브레이커 소형 은색 케이스에 들어있는 이펙터를 저한테 선물로 줘서 제가 그걸 즐겨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마크1이 출시된 이후에 나중에 이제 마크2가 출시가 됐는데 이 마크2가 평이 별로 안 좋았대요. 평이 별로 안 좋았던 게 사실이고 그 이후에 되려 그 마크2를 보관하면서 사이즈를 줄인 BB2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리고 지금도 현재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재밌는 점이 뭐냐면 마샬의 블루스 브레이커 앰프 자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블루스 브레이커에 네. 네, 가운데 띄어쓰기가 없는데 그죠. 여기 보시면은 살짝 이게 띄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BB2 그러니까 이제 소형화 시킨 블루스 브레이커에서는 띄어쓰기를 안 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재출시가 되면서 오리지널과 완전 동일한 외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띄어쓰기가 네. 살짝 적용이 돼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톤 드라이브의 톤을 조절합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페달이지만 많은 연주자들이 블루스 브레이커를 사용할 때 볼륨을 일단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톤과 게인량을 조절해서 사운드를 네. 만든다고 하니까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도 일단 볼륨 노브를 끝까지 돌려놓고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네. 좋습니다. 지금 팬더
네. 네, 트윈 리버브에다 연결을 한 상태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착색감이 전혀 없죠. 네. 솔직히 제가 리뷰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뭐 초반부터 이미 좀 깔고 갈게요. 블루스 브레이커가 여러분 요즘 나온 이펙트처럼 뭐가 대단하게 자극적이거나 뭐 환상을 가지고 들으시진 마세요. 뭐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리슈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이 앨범 듣던 그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블루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빈티지 사운드를 위시해서 쫓아간다고 했을 때 이게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양날의 검 같은 거죠. 이게 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접근하셨을 때 오는 실패가 뭐냐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운드가 있을 것이라고 이거 하나면 끝나겠지라고 그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좀 더 사실 이미 쳐봤지만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 이제 진행하면서 빈티지 페달이 왜 좋냐, 왜 그 사운드들이 좋냐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헤드룸이 미친 듯이 맞아요. 높고 맞아요. 컴프감이 없어서 그 소리가 왜 이렇게 뭐가 없는데 되게 좋게 들리지? 라고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대단하게 사운드가 뭐 되게 자극적일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블루스 브레이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 이거를 듣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은 아 제대로 나오네 하시는 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시고 아시는 분들이고 이상하다 요즘에 나온 페달들에 비해서 뭐 딱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게인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네. 할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은총 씨가 앞서서도 잘 설명을 해줬지만 이 밀도감이 엄청난 최근에 이 드라이브 페달들과 비교를 하면 뭔가 굉장히 공기가 섞여 있는 듯한 공기 느낌의, 반 소리 반 공기 반 소리 반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오는 이펙터들은 미들 대역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음, 중음, 고음 모두 고른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는 듯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이게 환기가 왜 되냐면요. 이제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계속 자극적인 소리만 듣다가 이 한 번씩 이렇게 훅 들어오는 맞아요, 맞아요. 이 헤드룸이 충분히 확보되고 자극적이지 않고 그 플랫하면서 예전에 그 빈티지 사운드를 그대로 계승한 페달들이 있죠. 네. 뭐 늘 말씀드리지만 혹은 혹자는 재미없는 페달이라고 말하지만 그 킹톤의 듀얼리스트가 왜 베스트셀러인지도 쳐보시면 아시지만 헤드룸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 헤드룸이 넓은 지금 페달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리슈지만 리슈가 됐는데 오리지널의 사운드를 거의 뭐 순도 99.9%? 그냥 그대로 그냥 뭘 더하지도 않았고 야 요즘에는 좀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바꾸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지금 또 쳐보면 실제로 이 존 메이어 같은 경우도 블루스 브레이크 마크 1을 페달 보드에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정말 수많은 연주자들이 이 마샬의 블루스 브레이커 앰프 그리고 이 페달을 사랑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했을 때 마샬 공식 사이트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이 해외 리뷰 사이트에서 봤을 때 마크 1과 완전히 동일한 부품을 사용을 하되 현대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개선을 했다. 라고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마샬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인터뷰 내용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미 오리지널 페달은 공수를 해놨어요. 그래서 플레어스 가이드가 됐던 이펙터 타임즈가 됐던 오리지널 페달과도 1대1로 한번 비교를 해볼 예정이니까 그 편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네. 바랍니다. 게인을 좀 더 높여볼까요? 네. 게인을 많이 끝까지. 높이고 네. 네. 제가 연주를 하다가 네. 그 지금 뭐 오늘 이미 리뷰 시연을 계속 연주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 눈치채신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존 메이어 곡에 관련된 맞아요. 걸로 많이 네. 연주하고 있어요. 존 메이어가 블루스 브레이커도 쓰지만 그 뒷단에다 클론을 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네. 지금 저희가 클론은 없습니다. 클론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클론 대전쟁에 한번 있었죠. 거기서 있었던 시계즈 역시나 뭐 저희 메인 페달을 쓰는 시계즈를 뒷단에다 물려서 네. 그런 존 메이어적인 사운드가 또 나는지 네. 또 한번 들어볼게요. 되겠다. 그래도 밟아볼게요. 네.
지금 음압감이 엄청난데도 귀가 아프거나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에 제가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마샬 앰프들을 다루면서 블루스 브레이커를 이슈 모델을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이 페달은 진짜로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 그냥 앞다리 두고 켜놓고 안 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기본 프리로 굉장히 많이 쓰신대요. 네, 그냥 이렇게 켜놓고 볼륨만 조절해서 네. 마지막으로 네. 마샬의 게인 부스트로 썼을 때 네. 어떨지 게인을 조금만 줄일까요? 진짜로 이 뭔가 진짜로 이 뭔가 이 사운드를 끌어낼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착즙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앰프 게인 부스터로 사용을 했을 때도 압도적인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블루스 브레이커 BB2 모델을 그렇게 오래 사용을 하면서도 메인 드라이브는 아니었거든요. 저도 역시나 앞단에 켜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스터로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 블루스 브레이커 마크 1의 이 매력은 몰랐었으니까 근데 이 리이슈 모델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디자인도 저희 감성에 굉장히 잘 맞고 맞아요. 이 뭔가 또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악기가 출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이 페달을 좀 리뉴얼을 좀 해야겠다 생각을 좀 했고 이게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게 당연히 저도 새로운 페달 새로운 사운드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내 것 같다라는 네. 사운드도 있고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수많은 앨범에서 들었던 맞아요, 이 사운드를 맞아요. 직접 연주를 하게 되면 그 안정감에서 오는 그 사운드가 훨씬 더 좋게 들리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기 때문에 더 좋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펙터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계속 답습하면서 쫓아가지만 자신의 색깔도 넣으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떠한 것을 복각을 하고 쫓아 이제 갔던 분들은 결국에는 아 이런 건 왜 복각을 사 그냥 오리지널을 사지로 결국에는 가게 되는 현상들도 우리가 많이 보면서 아 어디까지가 정답이고 어디까지가 시행착오라고 할 것인지가 이게 이펙터 회사들의 늘 고민일 겁니다. 자기네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고 싶지만 이 보수적인 이펙터 시장 이 보수적인 기타리스트들 맞아요. 마인드에서 이 구색을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TS 시리즈 할 때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오리지널에서 리슈한 게 뭐 또 그나 이제 맞아요. 제일 저거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마샬에서 만들었습니다. 뭐 이때까지 뭐 블루스 브레이커를 복각했니 어쩌니 저희가 지금 블루스 브레이커 복각 페달 꽤 많이 했죠. 맞아요. 엄청 많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리뷰했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벌써 다 지워졌고 그냥 이거를 사시는 게 가장 속 편하실 것이다. 그리고 존 메이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쯤 사서 이렇게 두시고
이렇게 연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총 씨 먼저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전설은 그냥 전설이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뭐 레전드가 어디 안 갑니다. 뭐 괜히 레전드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전설은 전설일 뿐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전설은 리얼 전설이다. 리얼 전설이다. 전설의 검 같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사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설의 검을 뽑았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 뭐 더할 수식어가 없는 것 같아요.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를 기다려 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적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복각이 됐고 외관뿐만 아니라 사운드 모든 것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 오리지널 페달에 비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멋진 사운드, 심지어 이 영국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사운드 한번 꼭 들어보시고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몇 점을 주는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뭐 10 뭐예요? 1011점이에요? 아니, 느낌표 느낌표. 아, 느낌표 두 개. 네, 그렇습니다. 만점을 받아갑니다. 네. 이거는 뭐 맞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장 오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사운드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마샬 블루스 브레이커의 리얼한 앰프 사운드를 잘 복각한 페달이기 때문에 꼭 기회가 되신다면 맞아요.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샬이 우리에게 주는 어쩌면 이 선물입니다. 선물. 물론 돈은 받아가지만. 돈은 받아가지만 다시 복각도 해줬고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